안녕하세요. 특허비 이나강사입니다. 저 오늘도 우픽 공식 주간사 대표강사의 1월 둘째 주 우픽 기출 총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문제는 2016년 12월 23일 난이도 5 설정한 시험이고요. 14번과 15번 공헌과 관련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번 문제 보시면 You indicate in the survey that you like to visit parks. 공원에 방문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Have you ever had any memorable experience? When was it? What happened? Why was it so memorable to you? Please tell me about the experience in detail. 자, 특히나 듣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memorable experience 또는 memorable incident가 나오시면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한,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한 문제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 응시자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 문제를 왜 냈을지를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기억에 남는 경험을 물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과거 시제를 잘 쓸 수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시제 잘 써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억에 남는 사건들과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는 팩트만을 전달하는 느낌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 과거에 있었던 기억에 남는 경험 얘기해 주세요. 집에 새가 들어왔어요. 공원에서 넘어졌어요. 이렇게 사실만 전달하기보다는 배경까지 언급을 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작년 한 여름쯤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 집에 새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새를 무서워해서 내버려 뒀는데요. 얘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서 2시간 뒤에 내쫓았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뭔가 좀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냥 새가 들어왔어요.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IL에서 IM 답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답변은 유명 인사를 보는 것으로 들어가 볼게요. 야구 선수도 괜찮으시고 연예인도 괜찮으시고 뭐 배우나 가수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용 가능한 답변이기 때문에 꼭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a few weeks back, 몇 주 전에. 자,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바꿔보겠습니다. a few weeks ago 하셔도 상관없죠. a few weeks ago 또는 about 2 weeks ago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여주신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한번 연습할게요. A few weeks back, a few weeks back, a few weeks back, a few weeks back. 그리고 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자, 학생분들께서 계속해서 보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시면 마치 우리가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거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물속에 들어오세요. 뭔가 말을 내가 영어로 해보는 것 자체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소리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A few weeks back, a few weeks back, a few weeks back, a few weeks back 잘해주셨습니다. My boyfriend and I, 제 남자친구와 제가 항상 영어에서는 다른 사람 먼저 넣어주시고요. 나를 넣어주시면 돼요. She and I, he and I, my boyfriend and I 넣어주시면 되고 went to Olympic Park to take a walk. 걷기 위해서 올림픽 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보통 IM까지는 사실 호흡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A few weeks back, my boyfriend and I went to Olympic Park to take a walk.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많이 끊기죠? 근데 나중에 고득점을 공략하실 때는 A few weeks back, my boyfriend and I went to Olympic Park to take a walk.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야 돼요. 항상 연습하실 때 고득점 공략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조금 더 길게 잡는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And while walking at the park, 공원에서 걷는 동안에 만약에 조깅하시면 while jogging at the park 하시면 되겠죠. 자전거 타시면 while bike riding at the park, while cycling at the park 하셔주시면 되고 My boyfriend nudged me, 저희 남자친구가 nudged me, 저를 이렇게 꼭 찔렀습니다. And told me, 얘기를 했습니다. There was a pro baseball player. 유명한 프로 베이스볼 플레이어가 있었다고요. 근데 보시면 요건 좀 바꿔도 되죠. There was a famous actor. 이렇게 가주셔도 괜찮고 요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가볼게요. My boyfriend nudged me and told me there was a pro baseball player. 같이 해주세요. My boyfriend nudged me and told me there was a pro baseball player. My boyfriend nudged me and told me there was a pro baseball player. My boyfriend nudged me and told me there was a pro baseball player.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To be honest,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I had no idea who it was. 그게 누구였는지 몰랐습니다. But my boyfriend, 제 남자친구요. 누구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Who is a huge baseball fan.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제 남자친구는 recognize him.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In an instant. 즉시. 인스턴트 누룰이나 뭐 인스턴트 식품 하면 즉석 식품들을 얘기할 때 사용하죠.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고 in an instant
In an instant, in an instant. 요거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But my boyfriend, who is a huge baseball fan, recognize him in an instant. 가주시면 되고. 뒤에 거 다시 가볼게요. Recognize him in an instant. Recognize him in an instant. 가주시면 되고. And the player was kind enough to take a photo with my boyfriend. 너무나 친절하기도 제 남자친구랑 사진을 찍어주었고요. And we even got his autograph. 저희가 sign이라고 할 때 보통 signature이라고 하죠. 요거는 뭐 계약하거나 그럴 때 쓰는 것이고 유명인사 즉 셀레브리에게 받는 것은 autograph이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So anyway, it was memorable 가주시면 되고요. 일단 과거시제는 기본이고요. 특히나 이 답변 같은 경우는 여러 주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깅하다가도 가능하시고 공원도 가능하시고 뭐 은행 갔다가도 가능하시고 여행하면서도 가능하시고 여러 가지로 가능하기 때문에 답변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요 파트 있죠. My boyfriend Najimi told me there was a pro baseball player. 쭉 한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the player was kind enough to take a photo with my boyfriend and we even got his autograph. We even got his autograph. 이 표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이 단어 하나 기억하시면 안 돼요. 청크로 we even got his autograph. We even got his autograph.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IELTS에서 IM 답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